안녕하세요. 소망치매 예방교실의 줄리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익사이팅 하시죠? 너무 좋죠? 그렇지만 또 한 해가 가니까 좀 슬프기도 해요. 자, 이번 달은 두뇌, 발달, 손 운동을 해보겠는데요. 예전에 했던 태권도 동작 기억하시죠? 그때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나가면서 주목하고 들어올 때는 피시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떠셨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구령을 부리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쉽더라고요. 자, 시작. 나가면서 주먹, 나가면서 주먹, 나가면서 주먹, 나가면서 주먹, 나가면서 주먹, 나가면서 주먹. 어땠어요? 이번엔 훨씬 쉽죠? 저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동요와 함께 손 운동을 하겠는데요. 예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할 때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노래에 맞춰서 노래를 같이 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따라 하실 수 있었겠어요? 약간 나중에 할 때, 두 번째 할 때 거꾸로 하는 게 조금 힘들으셨죠? 이번 한 번 더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자, 이번에는 초성 단어 찾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리을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리을자로 시작하는 단어 라, 미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면. 그 다음에 라, 디귿, 이응. 뭐죠? 라, 디, 오. 여러분 맞추셨으면 본인한테 막 박수 쳐주세요. 자, 로, 비읍, 티읕. 자, 뭘까요? 세자입니다. 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로봇이에요, 로봇. 자, 이번에는 리, 비읍입니다. 리, 비읍, 두자. 오, 리본.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쓸 거죠, 리본. 자, 이번에는 레, 미움. 레, 미움. 레몬. 오, 생각만 해도 막 입에 침이 막 돌죠, 쉬어가지고. 레몬 많이 드세요. 이번에는 라, 이유, 리을이에요. 이게 뭐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일락. 라일락 꽃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루, 비읍. 루비.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 루비입니다. 자, 여러분. 12월 달도 이제 다 가는데, 여러분, 올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시고, 치매에서 해방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